15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공통점은 의미 전달 품사와 기능 수행 품사. 지금까지 배운 4개의 품사가 뭐였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요. 이 4가지 품사의 공통점은 뭘까? 글쎄요. 특별한 공통점은 없는 것 같은데. 이 4가지 품사는 모두 의미를 전달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어.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의미어라고 하지. 그럼 의미를 전달해주지 않는 품사도 있어요? Part 3에서 배울 대명사, 접속사, 전치사, 한정사는 모두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품사라서 기능어라고 해. 그런데 왜 의미어부터 가르쳐주셨어요? 문법에서는 기능어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건 의미어인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휘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아, 페이스와 페이셜의 차이가 페이스는 명사, 페이셜은 형용사라는 것처럼요? 그렇지. 그런데 페이스에 동사, 부사형도 있어요? 물론이지. 페이스의 동사형은 똑같이 페이스고 부사형은 페이셜이야. 알겠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페이스, 명사, 페이스, 동사, 페이셜, 형용사, 페이셜리, 부사. 아, 엄마, 아빠, 저, 근욱이. 이렇게 저희가 네 식구인 것처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로 이루어진 네 식구 가족이네요. 그렇지. 이런 걸 단어족, word family라고 해. 새로운 단어를 외울 땐 단어족을 한꺼번에 외우는 것이 좋지. 그런데 face는 동사로 어떤 뜻이에요? 같이 사전에서 찾아볼까? 타동사와 자동사로 모두 사용될 수 있네. 한어로만 쓰이면 싫을 텐데. 타동사로 쓰일 때는 사실, 사정 등을 직시하다. 예를 들면 Let's face it, 현실을 직시하자. 자동사는 뭐라고 되어 있지? 면하다, 향하다 라고 되어 있고 얘는 His house faces north 또는 to the north, 그의 집은 북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자동사인데 왜 faces 다음에 north가 나와요? north는 명사 아니에요? 아, 이 문장에서는 부사로 사용된 거야. go home에서 home이 부사로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지. 아, home이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지 몰랐어요. north가 명사로 사용되면 괄호에 있는 것처럼 to the north라고 해야 해. 이건 25화에서 전치사를 공부하고 나면 이해가 될 거야. 네,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알려가면 안 되겠죠? 물론이지. 꼼꼼 정리 노트. 1. 의미어. 명사, 동사, 형사, 부사. 2. 기능어. 대명사, 접속사, 전치사, 한정사. 3. 새로운 단어를 외울 때는 단어족을 한꺼번에 외우기. 꼭꼭 기억해요.